뭐야, 끝났네. 근데 여러분, 이거 분명히 스태미너 끝난 다음에 뭐 나온다잉?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 있잖아요, 그쵸? 시리즈가 많이 나왔다는 거. 그러면이 터졌든 안 터졌든 일단 아는 거 아니야? 그치? 터졌든 안 터졌든 어차피 시리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인공이 어떻게 된다는 건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, 그죠? 스태미널 끝나면 알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기회에 추천이나 좀 눌러주세요. 아니, 좀 추천 좀 눌러봐봐. 이게 뭐야 이게. 추천수가 이게 뭐야. 자, 팔로우 좀 눌러봐요. 팔로우. 에? 빨리. 나 오늘 너무 오버했다.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. 나 원래 새벽까지 안 한단 말이. 이거 분명히 스탠드 끝나면이 나온다고. 이거 극에서도 그랬어. 그지? 아, 팔로우는 여기 아니에요. 팔로우는 즐겨찾기예요. 에이, 즐겨찾기 돼 있잖아.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. 아무튼 보시라고 수고도 하셨습니다. 이거 끝이 아니야. 스탬도 끝나면은 뭔가 나옵니다. 여태까지 본 거 아까우면은 계속 봐. 나가면 똥 밟은 거다. 근데 아까 보니까 꽃장수가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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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아, 아니구나. 나 나온 줄 알았어.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. 근데 아까 꽃장수 같은 애들이 아, 딱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왠지 아, 그죠? 안 터지는 부탄이 될 것 같아, 그치? 안 터지는 부탄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아요, 그죠? 이거 몇 편까지 나왔는데? 이거 리메이크잖아.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싶은 거야. 이게 오리지널이랑 좀 다를 거거든? 아, 이게 스토리라인 똑같아도, 스토리 라인은 똑같아도 저거가 좀 다를 거란 말이야. 그 연출 같은 게. 그러니까 한번 봐야지, 그지? 동감해. 그거 아니죠, 여러분들. 지발 용케도. 그거 아닌 사람은 진짜. 어이가 없어서. 아십니까? 지발 용케도. 아무튼 그런 대사가 있었어. 근데 이것도 막 스텝놀이 스텝놀이 막 엄청 길진 않겠지? 오늘은 제가 좀 오버를 했어요. 왜냐면은 지금 2시 55분이잖아? 원래대로라면 1시 전에 끝나잖아요. 오늘 좀 약간 시간 오버한 감이 있어. 마지막 스토리는 내일 저녁에 할 겁니다. 근데 내일 저녁 몇 시에 할진 몰라요. 저녁 방송을 바로 할진 모릅니다. 낮 방송은 아마 이거 그 서브 스토리 할 것 같고, 낮 방송은 원 서브 스토리 다 해야 돼. 아직 극 서브 스토리 다 안 끝났어요.
극 서브 스토리 끝나면 그 다음에 극 2의 서브 스토리를 할 예정이야. 극 1 서브 스토리가 지금 10몇개 남았어요. 10몇개 정도 남았으니까 그거 다 하면은 2의 서브 스토리 들어갈 것 같아. 그리고 마지막 스토리까지 끝나면은 다음 게임은 아마 어쌔신 크리드 오지 오리지널 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어쌔신 크리드 오리지널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몬스터 헌터 3차 베타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베타 기간 동안 몬스터 헌터를 계속 하려고 해요. 왜냐면은 이번 주에 3차 베타를 하고 자 다음 주에 정발이 되거든. 정발이 되면 몬스터 헌터만 달릴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게임들을 완료해놔야 돼. 안 그러면 여러분들 보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나중에 뭔 스토리인지 모르잖아, 그지?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작하는 몬스터 헌터 베타를 할 거면 계속 할 거예요. 스토리 게임들 이제 약간 멈추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정발 그 몬스터 헌터가 발매되기 전에 그 사이에 스토리 게임을 할 겁니다. 그거 두 개가 지금 뭐냐면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랑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이야. 근데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도 솔직히 하루면 끝날 것 같아요. 툼레이더가 그랬으니까. 그리고 어크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. 근데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진 않아.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잡고 해야겠지. 근데 낮부터 밤까지 다 한다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스토리 게임을 저녁 때 하기로 했잖아, 그치? 저녁 때 하기로 했으므로 약간 그건 지킬 겁니다. 아 무슨 게임인지는 제가 설명해도 알 수 없잖아요. 몬스터 헌터를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유튜브에 동영상이 꽤 많을 겁니다. 이거 내가 설명으로 해줄 순 없어. 약간 설명하기 애매한 게임이야. 액션 게임이라 보시면 돼. 아니 근데 원래 스텝롤은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. 아니 그래도 괜찮은 게 여러분 뭐였더라? 최근에 했던 거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. 아니 그냥 툼레이더 리부트. 아 아니다 툼레이더 리부트가 아니라 그 어쌔신 크리드 프리덤 크라이. 그거는 스텝롤이 30분 넘었어요. 이거 지금 10분도 안 됐어 여러분. 10분도 안 됐어. 어쌔신 크리드 프리덤 크라이 그거 30분인가 40분이었어. 내가 그때 느꼈던 거는 야 스텝롤이 어떻게 30분에 나올 수가 있나. 어 끝났다. 뭐 나온다. 아 역시